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상한가가 나왔죠. 네, 상한가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8,000원 라인, 이전에 형성됐던 뭐 저항과 지지 라인 구간이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고 다시 살짝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격이 이만큼이나 있었어요. 이격이 2,000원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없죠. 몇백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는 조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리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눕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쭉 올라갔다가 밀리고 한번 쭉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 이런 변곡점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액션은 이런 양봉이겠죠. 상승 양봉. 설마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하락 음봉이 나올까?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유틸렉스에 관련해서 뭐 악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폭락을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꺾여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얘가 언제예요? 2021년 1월부터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밀리고 있죠.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격을 줄여 나가고 있고 그 이격을 첫 번째로 돌파하면서 나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갈 거야 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 8월 달이었는데 역대급 거래량, 역대급 거래 대금을 동반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려기 위한 액션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그 밀리는 와중에도 8월달 이전에 형성됐던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그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 밀리고 내일 4% 올라가고 이런 짤막한 단봉과 양봉에 대해서 우리가 큼지막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에 따라 또는 제약바이오 업황의 영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하락을 보여준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라인에서 이미 충분한 액션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1차적인 저항 구간인 만원 라인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물량을 좀 정리하고 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돌파 후에 눌림을 받든지 아니면 만 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리하고 눌리는 부분에서 또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한 15,000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 라고 시작했던 종목이죠. 계속해서 좀 찍어 드릴 겁니다. 물론 매일같이 영상 찍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영상 찍어서 가면서 왜냐?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봉과 음봉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얌전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며칠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액션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방향을 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짤막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볼 필요는 없고요. 예, 흐름을 좀 체크하고 있다가 이 시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영상 찍어 올려 드릴 거니까 그때마다 시청해 주시고 흐름 체크하시고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도 해보고 또 대응이 필요하면은 같이 대응도 해보고 또 필요한 시점이다.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점이다라고 했을 때또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 메뉴에 검색 아이콘이 돋보기 모양이에요. 그거 클릭하시고요. 허브경제TV 검색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 채널이 확인이 될 거니까 채널 추가하시고요. 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면 무료 체험도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또다 초대해 드릴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문의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 세 종목을 매도 진행을 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좀 판단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내용도 확인이 가능할 건데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한 게 보시고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